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면 채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앞으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얼마나 이 돈이 묶여도 되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에 나는 만기까지 보유할 게 아니라 시장 금리를 활용해서 초과 수익까지 낼 거야, 나는 표면 이자가 목적이 아니야, 이런 투자자라면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채권에 투자를 해야겠죠. 특히 내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캐피탈 게인, 채권 가격 상승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. 금리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만기가 짧은 채권형 ETF나 채권형 펀드를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. 모든 채권 관련된 상품이나 모든 채권은 잔존 만기, 남아있는 만기의 3분의 2 정도가 듀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에 필요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